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유독히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높은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계 보면서 발견한 걸.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크면서도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도 일단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오목하면 여기 또 오목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크다. 21대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쪽이 이렇게 아주 유사한 대칭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일부 예외적이 있는데요. 가만 계시 보시죠. 이거 참 희한하네요. 이 시청자들이 보시면 이게 정말 희한하다. 이게 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한번 또 올려보시죠. 이게 저기 뭐지? 저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짤룩하게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예외 지역은 있지만 대체로 다 대체로 다. 예외 지역이 있는 데는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원인은 호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 이건 약간 경남, 이런 경상도고. 불규칙적인 아, 여기 패턴을 남원, 정읍, 여기 중에, 요쪽은 불규칙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타 지역과 너무나 뭔가 다르다. 다르다, 이거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르다. 여기가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쪽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고, 여기는 일종의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 방금 있습니다. 얘기해 주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면 그 특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형태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저기 21대 총선처럼 조금씩 약간 이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유의미한 어떤 그 통계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함수를 넣어서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쉽게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니까, 조금 키워, 한번 키워보실랍니까? 키워보시면 더 또렷해질 것 같은데. 이 이게,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학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이건 모양이 특이하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크다. 그 이외에도 보시면요, 양쪽이 똑같은 저기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나요? 예,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감으로 물감해가 딱 얘가 하면 이렇게 접죠.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딱 접으면 물감을 이제 물감해가 막 이제 멋있게 뿌리고 쫙 붙인 다음에 쫙 이렇게 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런 것 같은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건데, 자, 이게 그러면은 평범한 거냐? 전혀 이제 비교 구분이 생겼기 때문에 참잘된 거죠. 다른 분들은 다 21대만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20대랑 놓고 비교하면 극명한 어떤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추정하기에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된다.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데, 왜 이걸 또 강하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양쪽이 똑같이 커졌다가 똑같이 작아지는 겁니다. 커졌다가 작아지고 그렇기 커졌. 때문에 그 이제 어떤 호르병이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졌을 때두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진 거고, 작아진 거고,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그 사전투표가 늘었을 때두 번째 후보는 요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 후보는 정확한 특정 수치로 늘리고 늘리고. 한 후보는 정확한 이거랑 똑같은 수치로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올리고 10 빼고 7 올리고 7 빼고 그런 이야기죠.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걸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하면 거의 흡사한 모양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났을 아주 강한 가능성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조작이란 용어보다도 통계적 개입, 통계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자연적일 되죠, 때는. 당연히. 왜냐면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 지지자가 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한 10명 정도 갔어요.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가 또 10명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가 이게 딱 짜맞추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딱 그날 같이 이제 그 투표에 참가하는 인원이 달라졌는데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날만 특정 일부 민주 그 지지자들이 더 갔고 이쪽은 더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그 사람 숫자하고 네. 이쪽 숫자가 똑같아도 예. 일어나기가 힘든데. 네. 그런데 그 숫자가 특별히 차이가 정확하게 반대다.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이 플러스 10, 한쪽이 마이너스 10 나오면 네. 그거는 정말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더 관심있게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후보 지역은 사전과 당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그 원인 중에 그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적은 득표율이니까 당일에 나오는 사람도 조금이고, 이제 뭐, 사전에 나온 사람도 조금이니까, 조금이니까 차이도 조금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의, 저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전과 당일을 아예 이제 그 부분을 또 다시 퍼센트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적은 후보자는 조금 확대가 되게끔 보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3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심상정 후보. 예. 고양일 건데. 네, 예, 고양시 갑 지역인데요. 네, 고양시 갑이구나. 이 지역은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죠. 특이하게 이제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지만 그 3당이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네. 심상정 후보가 최종적으로 39.12%로 당선되셨네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사전 당일이고 1 후보가 23.83. 조금 더 가면 이게 최종이거든요. 예. 예, 최종. 최종 32.45. 네. 39. 예, 그러니까 결국 39.02%입니까? 네네. 최종적으로. 예, 이게 39.02구나.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심상정 후보는 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거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좀 요 부분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 오늘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제로 영향력이 큰 3후보가 상당히 당선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원 많을 텐데 심상정 후보만큼은 사전 당일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심상정 후보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 심상정 후보는 안 했으니까 왼쪽에 이 두 후보는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그러니까 강하게 이게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기본 이 마이너스 2.8이죠. 0.28. 아, 0.28이죠. 예. 2.8이라는 그런 예. 것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네.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0.28이잖습니까? 지금 이 투표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좌익 성향의 지지자들이 사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네네. 이게 정상인데 이쪽은 당연히 비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보시죠. 이렇게 그냥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2.64도 큰 거 아닙니다.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3당이 큰 영향력이 있는 지역조차도 1당, 2당의 후보의 어떤 그 조작이 의심되는 그 수치는 꾸준히 다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사전이 플러스 8.99고 네. 또 이쪽이 그 저 당일이 더 커가지고 마이너스 8.53이에요. 네. 거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한쪽 올려주고 한쪽 내려주고. 그런데 유력한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마이너스 0.28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심상정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도 거의 비슷한 후보 선호도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거 보시면 같습니다. 3.12 그리고 여기 39.12, 39.02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실은 이 저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저 이게 저, 지금 사전 당일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뭐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아 잠깐 아 제가 아까 이제 그 체크를 이제 잘못했는데 예.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예. 네, 이렇게 두 개. 아, 이렇게. 예. 요 두 개입니다. 예. 요게 38.8로 사전 득표율. 네. 이게 당일 득표율.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입니다. 예. 요렇게 하고 예. 그 요렇게 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문제가 크네요. 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그대로 놔놓으시죠. 네. 좀 더 감상하게. 네. 여러분, 이 지금 보신 게 심상정 후보 겁니다. 0.28입니다. 네. 예. 심상정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때나 당일투표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결같은 지지율을 예,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좌익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그 가설도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전에서 보수 지역의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 예. 근데 여기도 참, 이 심상정 씨도 참, 이 참 멋있네요. 플러스 8.93, 마이너스 5.3. 네. 그러니까, 그, 당선이 된 심상정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나머지 두 후보만 어떤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후보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거를 저도 이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박빙 지역이라고 이게 정말 1%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8% 이렇게 보인다. 이 정도는 아주 상당히 큰 수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집에 아이들하고 대화 나눈 그 애들이, 애들은 그림을 잘 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뭘 보여줬습니까?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르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요거하고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21대. 네. 그다음에 네. 요게 20대. 20대. 20대 요 요거죠. 네, 네. 20대가 요 여기입니다. 요 1 후보, 2 후보죠. 3 후보죠. 이게 노란색이니까요. 이게 노란색이고. 네. 네. 큰 변화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상함을 이제 그 체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양 후보가 동일하게 편향이 돼 있다. 한 후보는 그 늘어났고 한 후보는 줄어들었다. 너무나 그 똑같이 편향이 돼 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일정하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양쪽의 패턴이 똑같다. 8%면 8%, 7%면 7%, 2%면 2%. 이 패턴이 똑같아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당 후보가 영향력이 큰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3당 후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오히려 모든 전 지역의 1당 후보와 2당 후보만 어떠한 조작의 정황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뭐, 이렇게 크다 이야기, 이렇게. 네, 그 크다를 첫 번째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야기. 이거 믿으라고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예요. 네. 돈 준다고 믿겠냐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거죠. 천금을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야, 나는 이런 거 보면 기가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음모론이 아니야. 진지하게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안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조작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할 게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분석이 되는 거. 본격적인 분.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 개봉 박두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형 연습을 한 거고, 근데 예형 연습만 보더라도 막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막 거의 내가 볼 때는 까무라칠 정도예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충격받았는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이건 엄청나게 놀랄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초등학생이 이미 놀라니까. 초등학생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어봤죠.